신기전과 같은 로켓 무기는 조선시대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다. 고려시대의 주화가 그것이다. 주화는 주로 기병이 사용하기 편리한 무기로 주로 대나무통이나 화살통에 넣고 다녔다. 주화를 쏠 때는 초지로 만든 불씨를 가지고 다니다가 주화의 약선에 불을 붙인다. 주화는 활처럼 힘을 들여 당기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병사들이 피로에 지쳤을 때나 말을 타고 가다 멀리 있는 적을 맞출 때 혹은 적에게 쫓기는 경우에 사용했다. 주화가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은 주화에 부착하는 화약통에 있다. 화약통 내부에는 화약이 잘 탈 수 있도록 원추형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 이 공간이 있어야 추진력을 낼 수 있다. 또 중요한 것은 약통 구멍의 크기인데 이 구멍을 통해 화약을 태운 연소가스가 빠지면서 추진력을 낸다. 구멍의 크기가 로켓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멍이 너무 크게 되면은 이 약통에서 빠져나오는 그 화염이 세지를 못해가지고 멀리 날아가지를 못하고 또 구멍의 크기를 너무 작게 해주면은 이 속에 압력이 커져가지고 이 통이 폭발해서 사용을 못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화약이 타들어가면 내부의 공간에서 고압의 가스가 발생하고 그 가스가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며 추진력을 낸다. 주화는 현대의 로켓과 그 발사 원리가 같다. 주화의 사정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600년 전 고려시대의 제작 방법으로 주화를 만든 후 발사 실험을 해봤다. 주화의 사정거리는 250에서 280m, 활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렇듯 주화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힘 역시 약통 내부에 있다. 주화의 약통은 한지로 만드는데 한지는 닭섬유들이 마치 철골 구조와 같이 이루어져 있어 질길 뿐 아니라 고온 고압에 잘 견딘다. 주화가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한지로 만든 약통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약통 속에 있는 화약은 상당히 높은 온도입니다. 1000도 가까이 높은 온도지만 아주 순식간에 다 타버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약통의 안쪽만 타버리고 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행하는 동안에 충분히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군산항은 과거 진포라 불렸다. 고려의 신무기인 주화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바로 이 진포 해전에서였다. 1380년 진포해전은 일본의 해적 집단인 왜구가 500척의 배를 몰고 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왜구의 배를 향해 고려군은 주화를 퍼부었다. 불을 달고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고려의 신무기는 왜구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고려의 역사서는 진포해전에서 왜구들이 모두 불에 타 죽거나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종래 해상작전은 뱃머리에다가 강한 돌기라고 불리는 충찰을 바로 부착을 해서 적선하고 직접 충돌을 시키는 소위 당파전술에 의해서 전투의 승리가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화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근접전의 방법에서 탈피를 해서
원거리 사격을 하였기 때문에 종래의 근접전 방법에서 원거리 이와 같은 작전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고려시대 로켓 무기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취무선이 화약을 개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계에서 화약을 만들 수 있는 나라라곤 오직 중국뿐이었던 1373년. 최문선은 집요한 실험 끝에 화약 개발에 성공한다. 최문선이 만든 화약의 세 가지 재료의 배합 비율은 놀랍게도 현대화기에 쓰이는 흑색 화약의 조성 비율과 일치한다. 화약의 성능 면에서도 손색이 없다. 후대 기록을 통해 최문선의 화약 제조 비법을 알 수 있다. 화약의 재료는 황과 목탄가루 그리고 염초 이렇게 세 가지다. 화약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각 재료의 배합 비율. 최문선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알맞은 배합 비율을 얻어냈을 것이다. 놀랍게도 화약을 만들 당시 세 가지 재료의 배합 비율은 오늘날의 흑색 화약의 비율과 일치한다.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오늘날의 화약에 비해 손색이 없다. 화약 제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주화도 보다 강력한 새로운 무기로 발전한다. 그것이 바로 신기전이다. 주화에 발화통을 설치한 신기전은 오늘날의 탄도미사일과 같은 것이다. 수레에 신기전 발사대를 설치한 화차는 한 번에 100개의 신기전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이렇게 신기전 100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은 신기전 약통의 점화선을 한 대 모아 불을 붙이는 데 있다. 점화선이 타들어가면서 거의 동시에 신기전이 발사된다. 화차에서 발사하는 신기전 하나하나인 폭탄 역할을 하는 발화통이 부착돼 있다. 발화통엔 약 3g의 화약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위력을 알아보기 위해 폭발 실험을 해봤다. 하나의 발화통이 터진 직경은 25cm.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모래웅덩이가 생겼는데 이 정도 위력이라면 이 발화통을 갖다가 제 손에서 터지게 된다면 손가락이 절단될 정도인데 이것이 동시에 100개가 적진으로 날아가서 폭발하게 된다면 상당한 위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탄을 장착한 신기전 100발이 동시에 발사됩니다. 200m를 날아간 신기전은 반경 50m 안의 적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로켓 무기의 성능은 놀라운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이 고려 시대에 자체적으로 화약 개발에 성공합니다.